교생생 교실입니다. 여호수아 7장 16절 말씀부터 계속 하나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개역 개정과 NIV로 함께합니다. 16절 말씀. 이에 여호수아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그의 지파대로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가 뽑혔고 Early the next morning, Joshua had Israel conferred by tribes, and Judah was taken. 여기서 유다 지파가 예수님을 팔았던 그 사람의 이름도 가룟 유다였는데 이 여기에서도 유다 지파가 이렇게 뽑혔네요. 항상 이렇게 나쁜 일을 하는 그런 지파로 뽑혀지는 것 같습니다. 17절 말씀, 유다 족속을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세라 족속이 뽑혔고 세라 족속의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삽디가 뽑혔고 The clans of Judah came forward and he took the Jerahites. He had the clan of the Jerahite conferred by families, and Zimri was taken. 그래서 Zimri, Zimri was taken. 삽디가 뽑혔고 여기서 계속 그 족속의 그 예로부터 그 전통 그 족속에는 그 예로부터 내려오는 다 전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나쁜 족속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께 오직 충성되고 정말 의로운 그런 족속이 될 수 있도록 우리는 평소에도 하나하나 말 한마디 한마디 정말 그 모든 것이 그 전통으로부터 내려오는 그런 것에 다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겠습니다. 18절 말씀, 삽디의 가족 각 남자를 가까이 나오게 하였더니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이요 삽디의 손자요 갈미의 아들인 아간이 뽑혔더라. Joshua had his family conferred man by man, and Achan son of Camri. The son of Zimri, the son of Jerah, of the tribe of Judah, was taken. 여기는 그 가족들 모두가 다 나쁜 지금 패밀리가 되는 겁니다. 아주 그 죄악을 범한 그런 그 트라이브며 그 클랜이며 패밀리며 그 남자며 다 그런. 남자가 태어나기 있기까지는 이런 모든 족속들 자체가 죄악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이 모두 다 삽디의 가족 그리고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 모두 악한 존재로 쓰임받고 악한 존재로 태어난 것입니다. 19절 말씀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아간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청하노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려 그 앞에 자복하고 내가 행한 일을 내게 알게 하라. 그 일을 내게 숨기지 말라 하니. Then Joshua said to Achan, My son, give glory to the Lord, the God of Israel, and give him the praise. Tell me what you have done. Do not hide it from me. 여기에서 여호수아가 그 악한 죄인 아간인데 내 아들아 my son 그렇게 얘기를 하였습니다. 같은 종족이기 때문에 하나라도 버릴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기도 하겠지만은 그러나 이렇게 악한 일이 드러났을 경우에는 단호하게 내 치면은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당장 이거는 내 아들이라고 하지도 말고 악한 죄인을 정말 용서받지 못할
그런 인간이라고 화를 내고,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것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20절 말씀,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이러이러하게 행하였나이다. 아칸 replied, It is true. I have sinned against the Lord, the God of Israel. This is what I have done. 그래서 이 아간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그 범죄 사실을 그래도 고백이라도 하였습니다. 자신을 잘못했다고 인정을 한 거지요. 이렇게 인정도 안 하는 그런 더 못된 사람도 있지만은 그래도 자기 잘못을 이제 인정을 하고 또 범죄하였느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런 아무리 악한 죄인이라도 이렇게 자기 죄를 인정할 줄 아는 그러한 사람의 속성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항상 정말 높이 높이.